시가를 어떻게 태웁니까? 한 번도 펴본 적 없어요. 그 입담배 하는 거라면서요. 네. 엄청 독하다는데. 아, 근데 담배는 진짜 못 끊을 것 같아. 방송을 하는 이상. 시간도 좀 갇혔으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뭐 오늘 또 이따가 5시 끝나면은 하겠죠? 예. 네. 또 오프닝 때또 풍선 확인하고 또 5시 끝나고 또 확인하고 컨텐츠 하면서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예. 하겠습니다. 예. 대체 방송을 안 하면 어떤 인생을 사시려고, 뭐만 하면 방송만 안 하면은, 예, 그러냐고. 삶이 돼버렸죠, 방송이 이제,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오프닝 더 해, 제발. 더 뭔가 할 말이 있나요, 저랑? 나는 진짜 부활시키고 싶은 게 전화데이트를 좀 부활시키고 싶네. 약간 상담소라든지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솔방 컨텐츠 하나 또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전화가 인터넷 전화를 썼었는데 인터넷 전화 진짜 편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 소리 전달되는 이 마이크 통해서 말하는 게좀 편해서. 진짜 전화번호로 하면은 별로더라고. 바로 전화 걸어준다고? 아니, 이거 스카이프 들어가서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간에 구매 못해요, 그리고. 얘네 왜 이렇게 폐쇄 정책을 펼치지? 그러니까 왜 신규 번호를 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정답.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인터넷 전화 가입해갖고 범죄에 활용해서 그래.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터넷 전화번호 이렇게 아무한테나 파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안 해줘. 이거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여기 걸게요. 방금 전용 내가 걸게요. 구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구매 열려 있어도 하면은 현재는 신규 번호 그거 안 된다고 하더라. 현재는 신규 번호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하고 있는데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확인하는데도 안 된다. 번호도 제 아무 짓도 말안 하는데. 아쉽네. 거의 1년째 막혀 있어요, 지금. 이걸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연장은 가능한데 구매는 안 돼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거네. 근데 이런 게 생기려면, 근데 그냥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스카이프 말고도 요즘 디스코드를 많이 쓰니까 디스코드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디코 유저 참여 같은 걸로. 아프리카 유저 참여 기능은 이게 면상을 까야 되니까 얼굴을 까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라서 좀 힘들죠 아무래도. 예. 얼굴을 가리고 하면 된다. 아마 집중 못 하실걸요. 그냥 랄프야. 네? 그 방송용 폰 있잖아. 네. 그거 번호 공개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저희 그걸로 야방할 때 전화 계속 오면요. 전화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지 않나? 그 다른 용도 좀 해놓으면 되긴 하는데. 어. 괜찮나요? 번호정 번호정. 걔를 따로 투폰 넘버로 가입 못하나? 폰 걸레 만들게? 비행기 못하면 방송이 안 되죠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되니까. 폰에 전화번호 두 개 가능하다고? 투폰 그 가능한 번호 하나 더 사서 가능하긴 해요. 그러면 그 번호는 죽여놓는 것도 가능해?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런 세팅이 돼요? 그 듀얼심인가? 보이스톡으로 하면은 이상하더라고. 에이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진짜요? 해볼까? 랄프야. 네. 저, 방송용 폰 갖고 옆으로 와봐봐. 전화 데이트 보고 싶다고요? 투 넘버를 가입하고 방송할 때만 나머지 번호 켜고 평소에 꺼놓으면 될 듯.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PC 카톡으로 하시죠. 보톡으로. 그러면 이 마이크로 보낼 수 있잖아요. 아이고 돗대야 콧박이개를. 이야 고마워. 어 고맙다. 그러면 그 카톡을 하나 연결을 해봐봐. 이거를 끄고 로그아웃. 로그 사시고 여기 아이디가 뭐였지? 카톡 안 깔려있는 레전드. 카톡 안 깔려져 있어? 네, 폰 바꿨잖아요 이제.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VIP 되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봤었는데 한번 더 알아볼게요. 스카이프 말고. 옛날 레이트 폰 보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이것도. 옛날에 하시던 방식. 전대는 여성분이라 하는 게 재밌습니다. 이 아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 없앴나 보다.
찾기 하고 있습니다. 아예 일찍 오네. 아니요, 방송용 폰은 LG예요. 맞네요, 이거 이 녀석. 이 녀석 맞는데 제 설정 할게요. 제가 이걸로 할게요. 한번 해보자. 제가 로그인 해드릴게요. 아이디 자막에 써봐야겠지? 저희 그 해놓은 거 있잖아요. 예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라네. 그대로 로그인하면 되겠다. 카톡 아이디를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폰트 거지 같네. 저희 배너 있지 않았어요? 배너 있을 거예요. 아, 전화 데이터라고 있어요, 그 밑에. 아, 내가 지워놨을 텐데. 저기네, 있네.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네. 됐다. 손님 넣고. 어서 있어요, 언니. 이발할 때 안 됐냐? 어, 이발 해야죠. 어, 왜 이런 게 필요하나 이제? 머리가 기네. 머리가 너무 빨리 길어요.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우, 개동이 어서 와. 두발 통제. 와, 계좌 인증도 해야 돼? 와, 범죄로 많이 쓰이나 보다. 휴대폰으로 왔을 거예요. 입금됐을 텐데 입금자 명이 뭔지 한번 봅시다. 뭔가요? 환한 젤리. 이거야? 잠깐만,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네. 예, 네, 그거 누르세요. 하고 이 PC에 선정 되게. 제가 완료 버튼 누를게요. 이어폰 껴야지. 지금 연결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걸어주실래요? 그럼 제가 형 거 검색해가지고 뜨나 확인해볼게요. 어, 친구 추가. 아아 아, 아. 어, 되네. 이제 코트코트예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야, 왜 안 와? 한 명도 안 오는데? 지금 재등록해가지고 조금 걸릴 거예요, 뜨는데. 뭐야 이게? 뜨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이제. 어, 근데 오네? 이쪽입니다. 여성분이시네요. 여자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아, 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단할게요.
자, 예. 프사 없으면 전화 안 받을게요. 예. 프사 없는 새끼들은 저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해놓을게요, 자막에다가. 전화 주세요. 프사 없으면 안 받습니다. 예, 프사 없으면 차단입니다. 아니 오슈도 할 건데 뭔가 솔방의 폭을 좀 이제 그 넓히기 위해서 오늘 전화 데이트라는 예, 신 장르를 예, 다시. 예. 안녕하세요. 오빠 꽃이 무슨 색이에요? 뭐라고요? 오빠 꽃이 무슨 색이에요? 꽃이요? 꽃이요? 뭐 뭐라는 거야? 예. 네. 꽃이 무슨 색이냐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저기 얼굴을 까시면 어떡해요 당황스럽게. 다시 할게요. 예, 페이스북 페이스톡을 하지 마시고 예, 음성으로 걸어주세요. 어 뭐야? 아니 야 이쁘다 뭐야? 어 뭐죠? 기대도 안 했는데 예. 어 뭐야? 예. 예. 자, 프사 없으면은 전화 안 받겠습니다. 예. 페이스톡으로 거시네. 예. 거 같이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예. 코트야. 입꼬리 슬슬 올라가죠? 안녕하세요. 나오죠? 아 뭐야? 왜 걸었다가 끊으세요? 이게 빨리빨리 안 걸리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왜 페이스톡으로 하셨어요? 아 모르겠어요. 잘못 눌렀어요. 아 잘못 눌러갖고? 예.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예. 예? 말을 좀 똑띠 해주시면 안 될까요?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여보세요? 네 잘 들려요. 미국이거든요? 아 미국이세요? 네트워크가 잘 안 찍었어요. 아 그러네 미국 사시네. 예 미국 사니까 전화 끊을게요. 아까 그 페이스톡 걸었던 여성분이 미국 사시는 분이네. 뭔가 유학생 빌라게 화장을 거의 뭐 그 약간 여자 그 뭐 뭐죠? 그 갸스 오브시 화장인가? 뭐 갸붓기? 어 그런 화장을 하셨네. 예. 프사 없으면 안 받습니다. 예. 아 갸루 갸루. 예. 아, 가스 오브시는 저기죠. 예, 국물 내는 거죠. 어. 아, 미안합니다. 예. 가부끼랑 그 갸루랑 헷갈렸어요. 그 왜 다들 샤이 하시는 남자분 하셔도 되니까 사진 프사만 있으면 될 텐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그거 안에 그 샤이 안에 사람들이 다 어째서이지? 이렇게 전화가 안 걸린다고? 안 이뻐도 돼요. 뭘 갖추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시청자분들이랑 이렇게 전화 데이트 같은 것도 하면서 예. 좀 약발방 순한 맛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뭘 속마음이 훤히 보여. 예. 프사는 왜 따지냐고. 근데 프사가 없으면 너무 사람이 그래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떡해, 받았어.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저 안산 사는 23살이요. 안산,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도시네. 아, 반갑습니다. 아, 23살. 무슨 일 하세요? 네, 저 지금 개백수인데요. 네. 아, 개백수예요? 네. 무슨 뭐? 지금 자택 경비원 하고 있어요. 아, 자택 경비원. 네. 코순이 합격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약간 좀 빠개지 말아 주실래요? 저 죄송해요. 네. 근데 지금 논지 얼마나 됐어요? 네. 네? 아, 논지요? 네.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네. 한 달 정도 놀면은,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네. 약간 현타 올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현타 엄청 와가지고, 지금 내일도 면접 보는데, 지금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무슨 일 하려고요? 네, 저 공순이었거든요, 원래. 단순 반복 노동? 아니요, 단순 반복은 아니고 저는 네.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서. 손재주가 좀 있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쪽 일을 하다가 바꾼 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루즈하지 않나요? 아니 괜찮아요. 이거 그럼 네가 재밌게 해봐. 어떻게 재밌게 해줄 건데? 아니 죄송합니다. 예, 네. 강박을 버리고. 하세요. 네. 예. 네. 네. 재미없으면 내가 끊으면 되니까. 네, 저는 재미없으니까 바로 끊을게요. 아, 재미 더럽게 없네. 다음 분 전화 받겠습니다. 예. 네. 바로 끊어줄게. 네. 네, 반갑습니다. 형님 왜 남자는 남자 전화 받는다고 했는데. 남자 전화 받는다고 했다고. 형 왜 코트를 웃겨라 안 해요? 아이 병신 새끼들. 이러니까 안 받는 거야. 아이 뭐야. 에. 뭐 안 하냐고 왜 물어봐. 감이 없네. 예. 아 근데 제가 지금 초반인데 너무 허들을 높게 잡은 것 같아서 전화하시는데 약간 좀 다들 예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해주세요. 예. 방금까지는 그냥 워밍업이었다고 생각해 주시고 그냥 편하게 전화 주세요. 코웃 좀 하자. 아니 코웃을 왜 합니까 지금? 나중에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은 코웃을 할 때가 아닌데 누가 나를 웃겨줄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코트형 팬입니다. 바로 끊을게요. 예. 자, 다음 전화 봐. 남자만 피하는 건 아닌데. 아, 자꾸 해명하게 되네. 아, 거는 사람들이 너무 예. 대화할 자세가 안 됐어. 산만해. 아 저기 허들 낮출게요. 허들 낮추고 편하게 임하도록 할 테니까 전화 편하게 주세요 여러분들. 예. 팬카이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냥 진짜 뭐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할 짓거리가 없거나, 예, 한번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었거나, 예, 좋잖아요 그런 거. 네, 여보세요. 형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용인사는 30살입니다. 예, 용인사는 30살.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일로 전화 주셨나요? 밤마다 지금 운전하는 일 하는데요. 아, 약간 그 예. 화물 이런 쪽이신가 보네. 예예예, 예, 예. 운전하면서 예. 오늘도 뭐 항상 방송 보고 있는데 전화데이트 있어갖고 예. 차 잠깐 세우고 이제 전화 한번 걸었습니다. 아, 차를 왜 세워요? 운전하면 전화하면 되지. 아니 그거 아이디 찾고 일단 전화 걸 때 잠깐 세워야죠. 그리고 아. 이제 예, 이제 출발하면서 예, 출발하면서 전화 드리네. 아,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금방에서 해요. 용인 그 오산 물류센터 있는 곳에서 해갖고 예. 이제 그 마트에 물건들 쫙 내리는 일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요. 네네. 그럼 운전만 하시고 이제 딱 내려주고 이제 차 뒤에 열어주면 이제 또 그 노동자분들께서 이렇게 짐 실어주고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바퀴 달린 거 질질 끌어서 내려주고 예. 또 이제 예, 거기 좀 조금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아, 뭐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한 지 얼마 안 했어요. 제가 원래 그 마트 일을 하다가 네. 운전 일을 한 지는 지금만 6개월 됩니다. 마트에서 목소리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물건도 잘 팔고 예. 예, 잘하죠. 그러니까 예. 목소리가 좀 약간 그 마트에서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목소리네. 세일할 때. 아, 저 그러고 목소리 코트 닮았다는 소리 가끔 들어요. 어떤 미치광이가 그런 소리를 내요? 아니, 본인의 목소리의 예, 그 질감과 예. 제 목소리 질감 상당히 좀 그 아니죠, 아니죠. 제 목소리가 더 뛰어나죠. 아닌데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좀 예, 예. 그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은 못 주죠. 제가 사실 뭐 목소리로만 따지면 아프리카의 이병헌인데요. 지금 코트니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내려 깔기 시작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화 거신 예. 분 목소리는 약간 코미디 빅리그에서 이렇게 그 발성 좋은 아, 개그맨 아니죠. 분들 목소리고 저는 이제 좀 배우 아니죠. 쪽이죠. 아니죠, 아니죠. 제 목소리가 좀 더 낫죠. 예. 그래요? 예, 예.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예, 그 항상 그 운전하시는데 조심하십시오. 그 진짜로. 예. 예. 예, 형님 뭐 이렇게 새벽마다 방송해 주셔갖고 아, 재밌게 아주 예 일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 잘 볼게요. 네네, 졸음과의 싸움일 텐데 예. 그 잠을 깨는 노하우가 좀 있나요? 아, 코트 방송 쉬는 날이 제일 위험해요. 코트 방송 쉬는 날은 아, 내 방송 쉬는 날이 그, 제일 예. 위험해요? 예, 우리 예 그 딸배들 어우 아주 그냥 예. 예, 도로 위에 또 이제 예. 근데 큰 차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또 바이크를 타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네. 저한테는 큰 차들이 위협이거든요. 덤프들이 진짜 위협인데 오히려 네. 이제 덤프나 이제 큰 차 타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좀 위협이네요. 가끔씩 딸통 뒤에서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네. 근데 내 쌍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말이 있던데 그 빅딸배라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네. 예, 그. 저, 아 저요. 아, 예, 제가 빅딸배다. 예, 예. 그 한번 그 밤에 운전하실 때 조심하세요. 예. 혹시 예, 청남 쪽 가게 되면. 아, 혹시 그 저 예. 전화 거신 선생님 그 뒤 차의 뒷 부분에 눈 스티커 있나요? 아, 그거 네. 그거 뭐냐 그냥 공짜로 나눠줘요. 예, 맞아요. 야무지게 눈알 달아놨죠. 아이고 좋습니다. 아, 모범 운전자시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예, 저기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방송 되도록 예. 열심히 해서 예 사고 예. 안 일어나게 제가 좀 도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전화 오신 분도 좀 돈 좀 예. 버시면 예. 예. 그 본인한테만 쓰지 말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형님 머리 나오지 마세요. 네. 네. 네.
카톡 보내면은 그 차단해야 한다는 카톡. 것도 써놔야겠다. 왜 카톡을 왜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코트형님. 이것도 써놔야겠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트형.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어디 사는 몇 네, 살이세요? 저는 위례 신도시 사는 25살입니다. 위례 신도시 사는 스물 몇 살이요? 다섯 살입니다. 스물다섯 살.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저는 바리스타 하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세요. 예, 뭐요? 요거 누르세요. 요거 아, 누르면 까똑까똑 안 거려요. 바리스타. 대신 이제 띵디딩딩 그 소리는 들려야 되는데. 아, 상관없어요. 저 방금 바로 소리 들리니까. 아, 그래요? 예, 그냥 요거 눌러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예, 뭐라고요? 예, 코트 형님 바리스타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예. 그러면 저 카페를 차리신 건가요? 아, 가족 사업이어갖고. 아, 가족 사업. 집은 위례고 이제 카페는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게 진짜 개꿀이거든요. 근데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뭘 알아요? 저는 패밀리 비즈니스는 진짜 개꿀이라는 생각. 가족끼리 하는 게 진짜 최고죠. 서로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가 아닐까요? 근데 이게 저희 가족이 아니라 매형 쪽도 같이 이렇게 사업이어갖고. 아, 매형은 좀 불편하죠. 존나 불편합니다. 어떡합니까, 코트형? 누가 지분이 제일 많아요? 그 가족 패밀리 비즈니스에? 저희 이제 누나가. 아, 그러면은 근데 본인보다는 아무래도 좀 매형 쪽에 좀 더 그 발언권이 좀 더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이 매형이 네. 고민이 있는데 이제 매형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는데. 예. 그러면은 사실 구질구질하게 그 누나 약간 매형을 비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어쨌건 매형은 누나의 적이잖아요. 예. 신복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어요. 가족 이제 본인은 이제 1차 가족이지만 이제 누나한테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가족이 이제 되는 거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본인이 패밀리 비즈니스에 끼지 말고 눈치껏 빠지고 예, 다른 일을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형의 말씀은 그냥 이 바리스타 이 커피집에서 그냥 나오고 다른 일을 찾아라. 그렇죠. 매형이랑 좋게 안 지낼 거면 예. 뭐 굳이 그 사업에 껴갖고 뭐 눈치 보고 또 매형이랑 계속 이렇게 그 감정의 골이 또 깊어지고 그러면 본인만 예. 나중에 개 취급당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형님. 예. 그러니까는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거를 다른 데다가 써가지고 예. 예.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은 저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스트레스 아, 받을 바에는. 아주 잘했어요. 내일 당장 가갖고 때려치겠다고 하세요. 내일 당장 너무 섣부른 거 아닙니까, 형님? 내일 당장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본인이 그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유일한 자격자인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그게 있겠네. 그 매형이랑 좀 살갑게 지내보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중에 커피 먹으러 가도 되나요? 아, 그럼요, 형님. 아, 공짜로 주나요? 이, 아, 당연하죠. 이, 저희 브런치도 같이 해갖고 예. 나중에 이천에 오실 일 생기면 분당에도 이게 저희가 개인 카페인데 분당 서현점에도 있습니다. 되게 좀 규모가 크네요. 네, 그 아니, 누님이 돈이 아주 많으신가 보네. 인스타에 55도 치시고 오시면은 예. 제가 형님 살갑게 맞이하러 가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55도 거기 카페 가가지고 예. 잔 깰게요. 뭐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이 씹새끼야. 아, 전화 끊을게요. 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우, 시끄러. 자, 전화 주시면은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소했다 걸었다 아주 난리인데 왜 안 뜨지? 랄프가 이거 알림 해놓고 나서 잘 안 되네. 켜야 되네. 이 자식아. 아. 그건 그냥 소리만 안 듣는 거라서. 아, 그럼 이거 왜 안 뜨는 거야? 안 뜨잖아, 내 화면에. 여기 뜨잖아, 여기. 아니, 아까는 띵디딘딘딘딘딘 이게 떴는데 지금 안 뜨잖아. 아, 그러면은 통화할 때는 꺼놓으면 되고 통화 안 할 때는 켜놓으면 되겠다. 통화 안 할 때 지금 켰는데 지금 옆으로 이렇게만 뜨잖아요.
지금 네. 도배를 야무지게 하긴 해. 뭐야 이 개새끼들 바로 차단해야겠다. 에이 시골놈들. 그거는 또 나가긴 안 돼. 차단해야 돼. 아 그래. 해요. 해요 해요 뜬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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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뜬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리 발생. 너무 오. 많이 와서 그래요. 됐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목소리 좀 끊기는데요. 여보세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괜찮아요. 네 잘 들리실까요? 예 자기소개해 주세요. 아 네네 제가 네 저 경기도 하남 살고 있는 27살이고요 예. 네 저 직업은 요식업 하고 있습니다. 요식업이요? 네. 어 요식업이라면은 뭐 약간 정확하게 덮밥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덮밥이요? 강남에서. 네네네네 강남에서 덮밥을 운영한다고요 본인이? 네네네네. 아니 능력자가 많네 코빠기들이. 다들 아, 뭐, 저기 자택 경비원인 줄 알았는데. 카페 하셨던 분보다는 작지만. 예. 네. 그냥 배달 전문점으로 이제. 아 배달 전문점. 네네네. 어우 나쁘지 않네. 아 감사합니다. 아 코트님 제가 그 다른 게 아니라. 네. 그 혹시 개인기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개인기 들어가 볼게요. 슛. 그 성대모사 몇 가지 준비했는데 예. 좀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많긴 하거든요. 몇 가지 뭘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니까 그냥 아, 무지성으로 해보죠. 그 다음에 맞춰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쭙지 않게 열두 치킨 저기도 치킨 모든 것이 치킨 천국인데 8,9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데리야끼 치킨 후지 양념 치킨까지. 그 역대급 죄송합니다. 역대급 심노잼인데요. 예. 아 그럼 코트님 그럼 제가 이 FTR랜드 이용기 모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슛. 그리울 때 눈 감으면 더 잘 보이는. 오 이건 좀 신선한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끼가 많으신데 평소에 발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네. 아 네 그래서 토크온으로 항상 이제 코트님 기다렸는데. 예. 들어오시는 타이밍이나 좀 안 맞더라고요. 아, 그럼 아무래도 방제목이 안 끌려서 그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아쉬웠는데 아, 이렇게 전화데이트 연결돼가지고 너무 진짜 영광스럽고. 다음에 약걸방 할 때 저를 낚시 성공하고 싶으시면 네네네 닉네임을 좀 약간 여성스럽게 해보세요. 아 이모티콘 네, 같은 거 귀여운 복잡하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가 역시나 좋으시네요 코튼님. 맞아요. 전 인방계 이병헌입니다. 아 이제 너무 영광스럽고. 네. 아, 나중에 그 덮밥 그럼 이제 매장에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아 이게 저희 뭐 그냥 그 가게에서 드실 주방... 수 있는데 좀 초라하다 보니까. 아 네. 약간 청년찌개 청년자 들어가는 곳 약간 그런 주방이 홀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어 예 그게 저희가 이제 상호명이 그거렇진 않은데. 네 혹시나 뭐 강남대 인천 사시니까 강남에 혹시 오실 일이 있으시면은 카톡 하나 주시면 제가 덮밥 야무지게 한번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카락 빠뜨릴게요. 아 머리카락이요? 네 머리카락 빠뜨린 다음에 바로 예 폐업시켜드릴게요. 아 배달의 민족 리뷰까지 혹시 건드리실 건가요? 예, 예 건드릴게요. 아 저희 밥줄인데 그렇게 하시면 좀 알겠습니다. 아 저기 그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호트님. 네. 자 여러 가지 직군을 만나볼 수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또 예 대화를 해볼 수 있네요 이게. 자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서울 사는 37이에요. 서울 사는 37이에요. 네 코트님이랑 동갑이고. 어 네네. 20대 때부터 한번 전화 데이트 한 적 있거든요. 아 20대 때 코트님이랑? 저랑 한 적 있어요? 네네네. 네네. 그때 제가 유튜브로 올라간 게 있긴 한데. 아 그 시발 말 맞네. 아니 네? 대화를 네? 할 때 핑퐁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응? 핑하면 그쪽이 퐁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어? 계속 그냥 때리기만 하네. 스매싱만 넣네. 안 들리세요? 아 전화기가 조금 그랬나봐요. 죄송해요.
아, 전화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36은 맞네요. 님. 예. 아니, 나도 전화기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이야, 전화기라는 말을 쓰네. 예. 아니, 그래요. 저기, 그러면 저 예전에 저랑 이제 그 전화데이트를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었나요? 남자친구 있냐고. 아, 남친 있냐고? 국룰이죠, 그거는 이제 국룰이고. 그거 말고 뭐 딱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나요? 아, 그때 제가 조금 너무 이제 격해서 조금 이제 글썽글썽 하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약간 그 그리고 감정이 좀 과해서 약간 내가 좀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항상 제가 이제 코트님 방송 보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힘든 일일 때마다 코트님 방송 보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정신적으로도 뭐든 이제 코트님 방송 보면서 저는 원래 사실 욕을 잘 못하는데 이제 코트님 방송 보면 욕을 되게 시원하게 해주셔가지고 그쵸 그쵸 그때는 욕을 많이 할 때였는데 속이 너무 시원해서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이제 힐링도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감사해서 다시 전화 드렸어요. 아, 뭐 욕을 할 때 그거 보면서 약간 대리만족한다 먹방을 보는 네, 이유도 맞아요. 사실은 배고플 때, 허기질 때 누군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서 이렇게 대리만족하듯이 제 욕을 네. 아주 맛있게 잡수셨네요. 감사해요. 한마디 욕 한마디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욕 말고 그냥 이제 코트님이 딱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하면서 얘기하고 아, 우리 솔직히 이제 강단 있게 코트님한테... 토크 이끌어 나갈 때가 가장 좋았다? 그쵸. 그리고 이제 예, 예. 그 이제 댓글창 보면 코트님한테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코트님이 잘못이 아닌데 그냥 코트님의 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 아닌 건 아니고 씨발, 이상한 애들한테 욕할 때는 해주고 그런 게 이제 참 이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저기 그러니까 뭐, 네네. 아니, 말씀이 네. 굉장히 많으시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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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저기 이제 저랑 동갑이신데 결혼을 네. 하셨습니까? 아니요. 어. 헤어진 지 한 달 반 됐어요. 한 달 반 됐어요? 저는 네. 약 2주째입니다. 아, 되게 힘드셨다. 아까 좋게 헤어졌다고 그 방송으로 좀 들었어요. 네네네. 기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근데 저희 나이 때는 사실 또 그게 서로 헤어질 때 막 왼수지간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맞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는 아니죠. 네, 그쵸, 서로의 미래를 이거는... 또 이렇게 위해주고 이런 게 아주 성숙한 그쵸, 이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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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맞습니다. 저기 본인도 그렇게 이별하셨나요? 그렇게는 맞지만. 네. 조금 이제 내용이 조금 되게 좀 길다 보니까 그래요. 뭐 아무튼 뭐 사연이야 있겠죠. 아무튼 저 뭐 그렇죠. 결혼을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까 네. 예. 뭐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그냥 따뜻한 사람이면 좋아요. 자기 그러니까 내 사람한테만 잘 챙겨주는 사람. 두루뭉술하네요. 아니 외적인 거는 솔직히 그건 한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쵸. 그걸로 평생 살진 않아요. 됨됨이가 아, 중요하죠. 사람의 됨됨이, 사람의 매력이 중요하다? 그쵸. 그렇죠. 그래요. 어른 공경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고. 어른 공경? 네네네. 예. 어른 공격하면 안 되나요? 아니, 어른 죄송합니다. 공경 잘... 미안합니다. 저희가 좀 결이 좀 안 맞네요. 예. 저희 좀 결이 좀 안 맞는데. 그래도 제 방송을 맞는데, 보신다고 그건 하니까 그건 맞는데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된다고 하니까 여보세요. 방송 소리 끄세요.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아 네 저도 네네. 옛날에 코트님이랑 전화한 적 있거든요. 아 그때 제가 그때 에피소드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거 방송이라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저희가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요? 아 저는 없었는데 그냥 전 들었어요. 예? 갑자기. 아니 잠시만 솔직히 약간 좀 당황스러워. 아니 근데 그 언젠 뭐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뭐 저 쫄릴 거 없습니다. 난, 아니 이게 뭐 어째 방송에 전화를 한번 했나 제가 이렇게 참여로. 예.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알았다. 알았다. 저기 여보세요?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옛날이에요. 아 언제죠 그게? 벌써 한 7년 8년 전? 아 7, 8년 전 그땐 제가 좀 그 뭐랄까 예 네 많이 왕성하던 시절이었어요. 예. 네. 그때 제가 저기 그 유튜브 방송할 때 아니었나요? 유튜브 말고 영정당하기 전이었죠. 어 맞아요 영정당하기 전에. 아 그때는 뭐 거의 뭐 그냥 진짜 예. 개막난 시절이었고 그 시절을 후회해요. 예. 네. 아 근데 지금 너무 보기 좋으세요. 아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는 게 굉장히 좀 음흉하게 보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화데이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 저기 전화데이트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고객 서비스처럼 만족도가 어떠셨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서비스 만족도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별점 몇 개 주냐고 해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성 팬들에게 얼마나 이제 좀 뭔가 얼마나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닥쳐! 그런 예 저기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오해십니다. 예. 자 그래요 저기 그 폭로 감사드리고요. 예. 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시죠? 아 저는 이제 92년생이에요. 아 92년생. 아 결혼하셨나요? 네. 네 지금 이제 유부 초밥이에요. 아 아기도 있으세요? 아 아니 아기는 없어요. 아, 아기는 없고 아 그래요. 네. 그 참 다행이네요. 네 참 다행이고 네. 네네. 만약에 그때 저를 만났더라면. 예, 또 어떤 그 변수가 생겼을지 몰랐는데 아주 올곧게 잘 행동하셨습니다. 코트야, 설문을 위해 방문 조사 가능할까요? 네, 저한테 어떤 좀 말씀을 하시고서 제가 좀 상처를 받아서 좀 한동안 방송을 안 봤다가 이게 또 마약이잖아요, 코트님 코트야. 방송이. 아, 네네. 야라이 케이제트야. 계속 보고 있죠 유튜브 때도 예, 그렇고. 예, 예, 제가 그때 그 폭언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사실 그래요.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뭐 약간 사적인 얘기 좀 민감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어? 나 기억 안 나는데? 몰라. 뭐 언제요? 이러면서 발뺌하면은 전화 거시는 분이 저에게 인간적으로 실망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인정할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 8년 전 시절에는 정말 그 개막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뭐 감사드리고 뭐 지금까지 네네. 방송 보고 계시는데 아무튼 뭐 고맙습니다. 네네 코트님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객 만족 서비스를 이제 안 해야겠네. 예, 오해를 많이 받네요. 여보세요? 스쿨? 예? 스쿨? 차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요. 저는 94년생이고요. 네네. 해외에 있습니다. 해외 어디 계세요? 아일랜드에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어디죠? 영국 옆이죠. 영국 옆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코너 맥그리거. 걔가 아일랜드 사람이죠. 아일랜드가 나라 이름이야, 랄프야? 네. 그 북아일랜드는 영국이고요. 아일랜드. 그냥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나라가. 와, 나 어떻게 37년 만에 처음 알았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네, 그렇습니다. 와, 나 진짜 아일랜드는 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섬인데 나라예요. 근데 놀랍지 않네요. 코트님이 모르시는 게. 근데 이런 사람들 은근히 많을 텐데. 아일랜드? 아 있네.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영국 서쪽의 네네. 아일랜드 섬 대부분을 통치하는 서유럽의 섬나라. 근데 국기가 없네요. 네.
국기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네. 아, 국기가 있네. 아니, 미안합니다. 아이, 씨발,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모를 수도 있죠, 씨발. 아니, 안 그래요? 장난이에요. 네, 아일랜드. 아, 새롭게 알았네요. 아무튼, 아일랜드 먼 곳 사시네. 그 완전, 멀리 있습니다. 완전 서쪽이네요? 그렇죠, 서쪽 끝이죠. 예, 네, 뭐 하세요, 거기서? 학교 다닙니다. 아, 학교요? 네. 학생이에요, 학생. 예. 네. 팍 식어버렸어. 네. 관심도가. 예. 네. 뭐 아일랜드에서 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뭐 통나무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튜던트. 네, 학생입니다, 학생. 네. 늦가기 학생입니다. 영어로 대화 좀 잠깐 할까요? 영어로 대화 가능한데 그쪽이 가능하지 않죠. You shut a fucking ugly face. You voice is very sucked voice. Okay? Shut up, fucking man. What did you want?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wanna fight me? Go to hell. You very yellow fucking idiot. 잘 쓰시네요. You very fucking idiot. Okay? 예, 잘 못하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졌습니다. 예, 영어 좀 연습 좀 하세요. 그러게요. 연습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사람 무시하는 것 같네. 아일랜드 모른다 그러. 아니 나 진짜 아일랜드 처음 알았네. 코트야. 네. 코트님 이번에도 전화 데이트 감사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끊고 싶은데 프사가 야무져가지고 전화를 못 끊겠네요, 여러분들. 수영복 입고 대천해수욕장 같은 데서 딱 해질 무렵에 긴 머리 풀어헤치고 야무지네. 본인이었으면은 좋겠네요. 여보세요? 씨발 끊어. 예. 네. 아 이건 심했어. 코트야. 오늘도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하시고요. 예, 서울 사는 27이고요. 예, 서울 사는 27. 예. 네네. 어떤 일로 전화하셨나요? 아,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끊을게요. 이게 좀 너무 내가 이끌어가야만 하는 대화는 남자랑은 안 하고 싶네요. 예. 여보세요? 서울 사는 36살 거? 예? 제니 그리울 거? 아, 씨발. 뭐 하시는 거예요? 앨범 준비 중일 거야. 아, 씨발. 완전 개밥 신내나는 지드래곤 성대모사 일생일대 유일한 개인기로 전화 걸어가지고 병신 같은 컨셉질을 하네. 푸사도 심지어 노잼이네. 나가 뒤지시면 안 됩니까? 에? 고소할 거야. 예, 나가 뒤지세요. 예. 재밌 대가리 없어.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아, 제 고민이 있는데. 예. 저 버스기사거든요. 예, 버스기사분. 네, 혹시 광역버스기사인데. 네네. 혹시 광역버스 타시는 시청자분들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혹시 빠르게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전운전하면서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좋은지 여쭈고 싶어 갖고요. 근데 왜 갑자기 시청자 질문 리서치를 하세요? 아니요. 그게 고민이어서요. 근데 기사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예. 내가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방지턱 그렇죠. 같은 거라도 좀 빨리 가다가 방지턱 잘못 밟아가지고 덜컹하면서 할머니나 뭐 이런 노약자분들 삐끗해가지고 다치면은 그거 뭐 아무튼 공제에 들어가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해서 다치면 안 되겠죠. 안전이 먼저죠. 출퇴근 시간에 네네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 혹시 마을 버스는 아니고요? 광역이요, 광역. 아 광역. 야 네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세요? 송도에서 서울역이요. 아 송도에서 서울역. 네. 나중에 공짜로 타도 되나요?
아니요. 테스트 이제 꺼지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싸가지 뒤지게 없네. 예. 여보세요? 미국 사시는 분 아니에요? 아까 통화 끊었던. 오빠, 그 통신이 조금 그래가지고 지금 나왔어요. 점심시간이라. 아, 그래요? 저 전화 할 말도 있는데. 아, 미국 어디 사세요? 제가 저 뉴욕이요. 뉴욕? 뉴욕에 근데 온 지 지금 두 달 됐거든요. 와, 완전 뉴욕이시네.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오빠가 코순이 데이트 한번 하자고. 아, 데이트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만 폭로해요. 코순이 방송하자고 했었잖아요. 폭로 좀 그만해요 이제. 아 씨발 그 유일한. 유일한 아니요. 그 저기 좀 그만해요. 왜 자꾸 필살기를 쓰십니까 다들. 아니 필살기가 아니라 그때 네네. 근데 내가 못 간다고 했었는데 오빠가 욕쳐. 아 그러니까 그거 옛날에 그런 저희 허물을 왜 자꾸 끄집어서 그러십니까. 아픈 상처에 소금 좀. 아 그냥 웃겨서. 네네네. 오빠 잘 지내요? 아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뉴욕은 왜 가신 거예요 지금? 저 로펌에서 일해요. 로펌에서요? 네, 레갈 어시스턴트예요. 야, 메갈리안이라고? 근데 나 10년 전부터 예. 저는 그 말 끊어서 자꾸 죄송한데 예예. 저 10년 전부터 오빠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팬으로서 예. 좋아했고 방송도 아니, 지 혼자서 용병을 하네. 팬으로서 하면서 지가 선긋고 나 진짜 좋아해요. 팬으로서 결계치네. 아니 사실. 아니 저도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들어봐요. 93년생인데 예전에는 이제 얼굴 잘생긴 남자가 좋았다면 이제는 웃기고 재밌는 남자가 최고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팬으로서 좋았지만 지금은 뭐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건 물어봤냐고요. 왜 지가 왜 이러지요? 굉장히 좀 불쾌하네. 아니 저기 일단은. 뭐 로펌에서 일하시고 진짜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왜냐면 좀 멋있는 삶이잖아요. 남들이 꿈꾸는 멋있지 않아요. 힘들어요. 네, 뭐 누구나 다 그런 힘듦은 있겠죠. 그러나 일단 뉴욕에서 뉴요커 생활하시면서 예? 이렇게 또 있으신데 그 결혼은 이제 그 서양에서 그 좋은 외국인 남자 만나는 게 맞지 않나? 왜요? 아니 좀 본인 홍기도 차셨고 아닌가요? 아, 그쵸. 홍기 있는데 외국인 사람들보다 한국이 더 편해요. 돈만 많으면 한국 사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무튼 이건 저, 진짜 팩트. 네. 네. 그 뉴욕 생활 잘하시고 저 한국에 돌아오시면 네. 예, 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알겠어요 오빠 방송 잘 챙겨볼게요. 조만간 주고받으면 풍도 쏘고. 예. 말 존나게 많네. 아 씨발 이게 말이 많냐. 여보세요? 예. 형. 예예 자기소개 해 주시고. 나도 결혼식 초대해주면 안 돼? 차단할게요. 예. 자, 전대 딱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까지만 하고요. 예, 끊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근데 이게 좀 더 재미있으려면 좀 더 하라고요? 예, 여기까지 해요. 왜냐면 내가 좀 응아 말했거든요. 똥 싸고 와가지고 이제 컨텐츠 또 할게요. 예, 아이고. 왜 이러냐. 응아 좀 싸고 올게요. 왜냐면 지금 똥이 마려워가지고 예, 집중이 안 되네요. 랄프씨 잠깐 앉아 계세요. 시청자분들 심심하지 않게끔 뭐 이렇게 쇼츠라도 좀 보여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니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네. 내가 보면서 이게 뭐죠? 하고 그렇게 하고 보지 말고. 맞아. 제목이 약간 진행을 하는 걸 살짝 알려줄게요. 네. 예. 그냥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 제목 이런 게 올라왔네요 볼게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예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그냥 근본 없이 막 보여줘가지고 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똥 싸고 올 동안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쌈배